질문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스킨십 진도가 가장 빠를 것 같은 사람? 어렵다. 스킨십 진도가 가장 빠를 것 같은 사람? 네, 합시다. 그래요. 자,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둘 셋, 표킴. 아, 맞아요? 맞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근데 저는 다 빠를 것 같아서 어려웠어요. 근데 빠른 게 뭐예요? 빠른 수준이 뭐죠? 그러니까 기간을 수준? 얘기하는 거겠죠. 뭔가 스킨십 진도가 바로, 바로와 바로. 저는 바로 하는 것 같은데요. 자,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스킨십은 어떤 정도의 스킨십을 말하는 걸까요? 전부 다 포함해서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. 저는 빨리 해도 이렇게 질리고 이런 거는 그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은 이런 거 계속 해도 돼요? 물론 뭐 이게 뭐가 왜요? 네. 아니,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그러지? 아, 그 저는 그러면 제가 그럼 제가 1등인 것 같아요. 그래요. 어머나. 네. 제 생각엔 다 비슷할 것 같아요. 아니, 그런 거 있잖아요. 어쨌든 네. 손잡는 게 당연히 스킨십이잖아요. 그렇죠. 아, 근데 그런 걸로 치면 저 안 빨라요. 아, 그래요? 네, 저 바로 제 가. 잠깐만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그게 아니라, 아, 오! 잠깐만. 이상하네. 아니, 잠깐만. 지금 많이 치였어요. 독특하시네. 아니, 그게 아니라, 네. 잠깐만, 그게. 스킨십이라는 게 제가 원래 사람들이 잘 만져요. 그니까 저는 누굴 만지는 게 되게 편해요. 그게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다가 지금 중간 얘기하다 제가 가끔 잠깐 야한 생활을 했다가 근데 갑자기 사귀는 다음에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사귄 다음에 손잡고 이런 걸 먼저 하나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혼란이 왔는데 저는 그러면 케이 씨가 1등이시네요. 맞아요. 케이 씨가 1등. 왜냐면 네. 보통 여자가 먼저 막 손잡고 이러진 않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사귈래 뭔가 이렇게 말로 잘 못하겠고 네. 행동으로 바로 네, 뭐 손을 잡는다거나 뭔가 이런 식을 하니까 네. 네, 그게 뭐 1등인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러면 바로